자신이 기다리던 꿈의 무대 청춘 노래자랑. 오늘의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사회자 뽀빠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중국 찾아왔, 서울의 중국. 여러분들 다시 한번 행복한 도시 중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금 한 3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자리가 없어서 그런다는데 얼마나 좋아. 우리 청춘 노래자랑이 봄에 시작해서 뜨거운 여름, 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찾아온 이 나들이 노래자랑 마음껏 즐기시고 신나게 춤도 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춘 노래자랑 우리 책임자들 많은 출연자가 나오셨는데 15개동에서 한 분,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한 분, 그래서 16분이 경합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1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16명만 오늘 나오셔요. 자, 여러분들 동대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존심 갖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청춘 노래자랑은 딜라이브 중앙 케이블 방송이 주최하고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주관을 합니다. 우리 중구를 보살펴보자면 대단합니다. 모든 게 다 중구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인데요, 소개해드리자면 관광객이 2천만이 온답니다. 1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예, 남대문 있죠, 동대문 있죠, 또 누구든지 우리의 심장 남산이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뭐 이거면 다지 뭐. 10대 명소에 5개가 중구에 있습니다. 박수. 600년 서울 역사에 공존하는 우리 중구, 살기 좋고 대단한 곳이고 다 오면은 그냥 있다 가고 싶은 곳이 중구라고 그럽니다. 여기 사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명품 도시, 멋진 도시 중구 청춘 노래자랑 시작합니다. 여러분 박수 함께 각동 15개 동과 다문화가정 한 명, 첫 번째, 네, 필동에서 나옵니다. 박수로 맞이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동 대표 천숙경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중림동 대표 고석정, 남진의 나야 나.
중림동의 고속철입니다. 바람이 분다 길가에 묵놓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못 놓지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차네 한 잔 걸거니 한 번은 이 세상도 오겠지. 아차 네가 못됐어. 나 건들지 마 운명아 비켜라. 이분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긴 틈처럼 지나가며 때로는 먼저 아차 하루를 살았는데 나야 한 깊은 골목이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팔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데 아차 괜찮아 사람은 정도면 아니야! 야 박수!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춘 노래 자랑을 제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이 중구가 대단하네요. 이 다른 데는 환영 이 플래카드가 5개, 근데 여기는 지금 3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동을 사랑하고 단합이 잘 된다는 뜻이죠. 우리 중구 화이팅! 네, 여러분들의 노래 심사위원들이 좀 땀 좀 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 심사위원이니까 잘하실 거라 믿어요. 네, 김혜연의 아싸네 사랑 네 박자 둥지신 토부리 사랑의 이름표를 작사 작곡한 김동찬 작곡가 선생님 나오셨어요. 조항조의 가지마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와인 작곡가 김인효 감사합니다. 두 분이 심사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딱 두 분께 맡기시고요. 노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중구 정 노래 잘하는데 청장님 나와 계시겠다. 뭐 의원님도 다 나오셨겠다. 이렇게 살기 좋은 중구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 소공동 대표입니다. 김덕호 씨 내일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공동 허이! 대표 김덕호입니다. 스쳐가는 빛사연들이 밤하늘에 가득 차고 풀나무에 맺힌 이슬처럼 외로움이 찾아드네. 별 따라간 사랑 불러보다 옛 추억을 헤아리며 눈동자의 어린 얼굴들은
잊혀져간 나의 모습 흘러 흘러 세월 가며 무엇이 될까 멀고도 먼 방랑길을 나 홀로 가야 하나 한 송이 꽃이 될까 내일 또 내일 네. 야, 노래 이렇게 잘해도 되나요? 아, 원래 노래 하셨나 봐요. 네, 네.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전에 뭐 하셨어요? 그전에는 금융계통에 한 30년 근무했습니다. 금융? 네, 네. 왜 간뒀어요? 그 좋은 데를. 이제 55세 정년이니까 정년 퇴직을 하고. 아, 55세 넘었어요? 아, 예. 중국아 공기도 좀 안 늙어요, 왜? 예? 아, 중국아 워낙 남산 자락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 중국 아니고 저쪽 서초구에 사는데 요 얼마 안 됐는데 80 먹어 보이잖아. 근데 오늘 청년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펜션 하신다고. 아,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세요?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어느 네, 나라 네. 어느 나라가 와요? 아, 거의 뭐 중국, 뭐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아, 그 말 다 잘하세요? 아니, 다는 못하죠. 조금씩. 손님들에게 우리나라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아, 예. 제가 워낙 노래를 좋아해서 네. 사실은 영어 노래 잘 몰라요. 근데 네. 외국 분들이 그 영어 노래를 듣고 싶어 하고 또 한국 노래도 듣고 싶어 하니까 요새 소공동 그 동산부사는 그 팝송 교실에 제가 노래를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아, 됐네요. 네, 그래서 노래도 배우고 또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마지막 날 우리 한국을 잊지 말라고 우리나라 그 저기 OST 곡들을 겨울 연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저녁에 아리랑 같은 거 예, 예. 그런 것들을 들려드리고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청춘 노래자랑 여러분들은 모두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청춘 노래자랑입니다. 연애 살기 좋은 중국 공기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어요. 남산이 있기 때문에 남산에서 쫙 내려면 중구만 공기가 있고 종로까지도 안 가요 공기가. 살기 좋은 산소의 고장 중구 황학동 대표. 안녕하세요. 황학동에서 온 꿈을 향해 노래하는 허재범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네. 아, 중국아 대단합니다. 벌써 노래만 나왔다면 전속무용단이 20명씩 나오네요. 이렇게 중국아 최고입니다. 자, 이 살기 좋은 동네에 찾아온 초대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야말로 정말로 박수를 두 배 쳐줘야 돼요. 5개월 전에
무지무지한 교통사고를 나서 노래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리가 양쪽이 다 부러지고 그런데 5개월 만에 퇴원하자마자 뽀얀 얼굴로 우리 청춘 노래자랑에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다리 약간 쩔룩쩔룩해도 뜨거운 박수로 그 뼈에 힘을 주시는 박수 중구민 보내주십니다. 박현빈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하나 둘 셋 넷 아주 그냥 죽여줘요. 모든 게 준비가 된 잘나가는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눈이 부신 그녀 얼굴도 샤방샤방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이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죽여주죠. 공들의 만들의 박현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죽여주네요. 아, 여러분들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박수 주시고 또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많은 박수 주시고 또 함께 노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준비했으니까 스트레스도 푸시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제가 최근에 발표한 신곡을 한 곡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신나는 노래입니다. 신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너무 예뻐. 자,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자, 함께 해주세요. 예! 저희 뒤에 계신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둔갑둑 그만하고 우리 애기 웃는 얼굴 안 발라도 너무 예뻐 내 맘속에 짱박힌 너 멀리 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우셔도 되세요. 야 뭐하니 그냥 나와 hey! 빨간 구두 한 번 파란 구두 한 번 거울은 답답해 야단 법석도 그만하고 우리 애기 자신 있게 해 네, 청춘 노래자랑 기대하십시오. 약수동 이명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에서 온 이명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모두나 봐, 모르나 봐, 내 마음 모르시나 봐. 어디 저 노래 연습할 때보다 지금 잘했나 실수했나? 지금 더 잘했어요. 잘했죠. 네. 네 아 진짜예요. 잘했. 근데 거기 물이 그렇게 좋아요? 진짜 약수? 네. 네 약수가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건, 예. 옛날에 예. 이장 그물을 먹으면 이장병도 낫고요. 아하. 우리 영조대왕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 피부병이 났어요. 샤워하고.
약수동에 병원 약국이 망했답니다. 뭐 피부병이 있어야지 위장병이 있어야지 약이 팔리지. 그래요. 네, 그러네요. 하하. 네. 그 약수로 양치질하고. 네. 하하. 그리고요 약수동은 재래시장이 있어서. 맞아 맞아. 네, 떡집이 너무 너무 많아요. 네, 그럼 떡 하나도 네.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져오려고 어, 지금 진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무슨 예, 떡이 예, 왔어요? 예. 돌쇠야. 돌쇠? 네. 어. 돌쇠야 왜 안 나와? 돌쇠야. 네, 약수동 돌쇠. 아, 어, 오메 내려놔봐요 빨리. 예, 와 들어봐 엄마. 이어. 예. 어, 뜯어서 하나 드셔보세요. 야, 쑥떡 이렇게 다 하나. 아, 형님, 형님, 형님. 아, 가만 가만. 와, 맛있네. 뭐 들었어? 모시, 모시. 모시, 모시. 모시떡. 까만 건 뭘 속에? 까만 깨. 까만 깨. 네. 아. 다른 데서는 까맣게 쓰지도 못해. 네, 비싸서. 네. 비싸서. 근데 응. 우리 큰 떡집은 써요. 네. 저건 뭐야? 하나 갖고 봐. 어, 약식. 약식. 보여줘요. 약식. 야. 우와. 우와. 야, 어려운 애가 하나 있어. 자. 먹어봐 빨리. 집이 어려워갖고 그냥 간신히 나왔는데. 야, 맛있습니다. 이런 집이 몇 집이나 돼요? 네, 맛있어요. 몇 집이나 네. 돼? 떡집이? 떡집이 한 5집 돼요. 네, 근데 그분 그 떡집이 다 맛있는데 여기는 큰 떡집이에요. 큰 집 떡집. 네. 돌쇠라고 불러서 죄송한데요. 우리 자치위원장님이에요. 그래요? 여기가 네. 돌쇠요? 위원장님이세요? 위원장님이세요? 네, 다 자치위원장님이에요. 예. 예. 자, 떡은 약수동 떡 박수. 네. 다음 분 광희동 대표 김인환 어서 나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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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박수. 도망간 푸른 물을 노젓는데 사공 흘러간 그 옛날엔 내니 입을 싣고 떠나간 그 배인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야. 제일 끝날 때 안 올라가면 내가 하려고 옆에 있었거든요. 예. 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에요. 80. 예, 예, 예. 근데 피부가 이렇게 대림을 대렸나 아니면 수술했나? 아니 그 노래하다 보니까 좀 늙은 새가 없네요. 네. 아 네. 80인데도 지금 다른 아픈 데는? 뭐 조금은 있죠 아무래도 나이가 네. 있으니까. 그리운 내 님이요 할 때 네. 한번 해봐요. 그리운 내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이야, 나 여기서 못할 줄 알았어. 그래도 이 심사위원 두 대 입이 딱 벌어지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님, 지금 다른 구에 저 뭐 노원구, 구로구 이런 데 있는 80 먹은 사람이 그거 하다가 죽은 사람이 된 사람이. 난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운 내님이여 꼬꾸닥.
근데 끝까지 올라가시네. 예, 예. 박수 보내서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네, 다음 분 고경희. 네, 을지로도 마이 웨이. 박수. 안녕하세요. 을지로동 여성 고경희입니다. 노래 결실 러미들 안녕. 고맙습니다. 어둠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다 볼 곳 없어.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 볼 곳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것만은 너무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네, 다음 참가자 어서 나. 예예. 잘하세요. 해안동 윤남선. 해안동 화이팅! 내가 빗속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소나기 되었고 당신이 눈길을 걷고 싶다면 나는 눈보라 되었네. 내가 해변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수평선 되었고 당신이 별들을 보고 싶다면 나는 눈보라 되었네. 지금 우리 가진 것도 없느냐. 회원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참 이 출연자들이 고마운 게 옷도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입고 나오시고 다른 데는 세상에 슬리퍼를 끌고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과연 우리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대한 가수는 제일 아무 내 사위자지만 가수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마음도 예쁘고요. 자, 밝은 가수 연지후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기 저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맘대로 이 순간 맘대로 룰루랄라 숲 시원하게 주소 머리 위로 신나게 후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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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지 마. 웃으면서 노래하며 트위스트 춤을 춰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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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 오케이 내 인생 만사.